아, 저도 진짜 길 찾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상호 비방은 자주 해주세요. 이제 거지도 못 쓰는 마당에 바보도 언젠가는 못 쓰게 될지도 몰라요. 왜 거지가 다른 욕들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디일까? 입구가. 거지 안 써져요. 띄어서도 안 써지고 아무렇게도 안 써져요. 따로 끊어 쓰지 않는 이상은 안 써져요. 여긴가 본데, 입구. 오케이, 열렸죠?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가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시어 비업은 써지거든요? 근데 거지는 안 써져요. 그렇다 또 시어 비업 써보는 분 있다 또. 그러니까. 그건 써져요. 자, 초럴님, 요건 자제해주세요. 아, 생방! 오. 예, 추럴님은 욕한 게 아니에요. 생방송이라는 걸 어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릴 때 가장 좀안 좋은 추억이라 있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알고 있어요. 왠지 누군가는 써볼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야야. 오, 잠깐만. 마법은 언제나 아프네. 쟤 무슨 무기지? 저건 무슨 무기예요? 카타나 같긴 한데. 저게 직화겐가? 아니요, 샷건이에요. 여전히. 오, 왜 이리 아파? 예. 단총은 맞출 자신이 없어요. 이 화염술사 같은 인간. 그냥 패링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나이도 낮을 때. 어, 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오케이, 마무리. 자, 확인 사살. 끝인 건가? 알겠습니다. 아, 아까 2층이었구나. 맑아서 기아 아이템도 사고 와야 되겠는데? 반피 성배는 하나밖에 없는 거요? 딱 하나 있는 건가? 이제 부식이 또 파는데 너희들 너무 비싸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반 성배만 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을 받겠군요. 고요 던전으로 가면은 반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긴가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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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었어? 알겠습니다. 아 끼우지마! 알겠습니다. 피가 주 재료인가봐요. 빗대줘 아파.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2개 먹었어. 어 왜 아프다니까? 내가 아프다고 했지? 어라! 뭐야 이거? 돌은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운이죠 뭐. 안 돼! 저 문을 왠지 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닌가? 유지요? 돌 역시 앞에서 맞으면 그냥 끝이야. 힐에 있어요? 아 그럼 돌을 어떻게 멈춰야 되나? 율리킹님 어서오세요. 얘들 그 이 정도로 때릴 만큼 피가 많진 않구나. 알겠습니다. 예, 싱은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열릴 것 같단 말이지. 아무래도 일찍 주무시는 분이니까. 예, 어서오세요, 율리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 알겠어요. 여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예, 코업은 안 합니다. 윤 GRSR님 어서오세요. 뭐지 여기? 뭔가 아이템이 있어. 오 부식이시야 부식잇. 문처럼 생겼네. 아 이번에 업데이트 된게 뭐길래 그러죠? 제가 이제 블러드본 시작한지 이제 5일차라서 잘 모릅니다. 저 확장팩이 나오기 전에 성배까지 다 끝내려고 하는 거라서. 예. 자, 블러드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단 여기는 템 다 먹어갔군요. 저 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 돌을 멈추게 만드는 무슨 장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없나 보군요.
저도 문이 하나 있는데? 어? 여기 문이 많다. 예, 알겠습니다. 돌 따라 갈 생각인데 지금 뭐뭐 있는지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보이는 길이 있으니까 무시하긴 좀 그렇고. 또 보이는데 또 안 갈 수가 있나요? 이건 아니 쇼컷 같은 건가? 내려가면 뭐 올라오려나? 돌 있는 데로 가야 되겠군요. 다시 야야 와 죄송합니다. 아 무섭다. 돌 뭐 저렇게 죽어. 아 이렇게 죽을 때 제일 힘 빠지는 것 같아요. 아 뭐 제가 잘 피했어야 되긴 한데. 루키 형님 어서 오세요. 멱이님한테 낚였어. 아 멱이님한테 낚였어. 돌 따라가랬잖아요. 돌 따라가니까 죽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믿으면 안 돼. 예, 적 형님. 추천 관련해서는 적 형님 그렇게 말씀해주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요? 그거 은근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꽤 많으니까. 예.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음은 제가 정말 고맙게 받겠습니다. 문이었어 이거? 병풍 같은데? 아 다들 이제 돌 해머에 돌망치 세계 들어오시는 건가? 그렇군요. 근데 보물 창고에 왜 피가 있지? 아 이게 성대가 맵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남들 안 쓰는 무기 하려고 한 건데 성배는 다 쓴다고 해서 성검을 안 쓰려고 했던 건데. 야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또 무기빨 얘기 나오잖아요. 아 전 그게 듣기 싫었던 건데. 그건 굉장히 안 쓰는 무기라. 도배 필터요? 뭐 장치를 땡긴 건 없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아이템 먹으러 온 거였나 처음부터?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건 샛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바퀴 증가하면 취미가 아니라 마니아 아닌가요? 마니아. 그 정도 거의 마니아 수준인데. 저 바퀴도 없어요. 어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한두 번씩 들고 다니는 걸로 흰색, 예, 그걸로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무기인지 몰라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지, 일단. 진행은 저쪽 방향이니까. 뭐, 아이템 때문에 저기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자. 아, 바퀴는 풀강 해도 안 돼요? 하나씩은 왜 만들었지 싶은 아이템이 있긴 하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국자는 좋은 무기라던데.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숟가락 살인마죠 뭐. 조금 큰 숟가락 아닙니까 국자가. 따지고 보면. 성자의 손목 이것도 나중에 재료템인 것 같은데. 어, 인프님 바퀴가 좋다니. 역시 뭔가 고수분들은 다르군요. 근데 저도 뭐라 말을 못하겠는 게, 아니 바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모션인지도 모르고. 효주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누구시죠? 연예인인가요? 한효주면? 아, 아이디가 그거예요? 전 잘 몰라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분도 뭔가 독특한 걸로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아 그래요? 원래 대한민국 그렇게 안 커요.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예, 저도 그때 크리스님이 그렇게 가까이 사는 줄 몰랐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왔구나. 여기가 길 아닌 것 같군. 한효주가 근데 지금 전 정확히 지금 어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TV를 안 봐서 연예인들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예 방송 열면 무시무시한 분들은 다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긴 아니고. 예. 길 자체가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외우는 타입이라 아까 안 간 곳 위주로 가볼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네 정말 감사해요. 뭐 독특한 그림이긴 하네요. 여러 가지로 뭐 캠방도 있겠지만 가장 특이한 건 노든 타겟팅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것도 그럼 종인가? 이거 부르는 거죠?
안사 안 불러. 원래 안 불러. 네,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제가. 논타겟팅도 어제 그 뭐지? 예.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게르만을 좀 잡으려고 하다가 타겟팅을 한번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헤딩을 모논에서 정말 많이 해보긴 했죠.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트로피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긴 하나 보군요. 저는 뭐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트로피 포기해가지고. 장치를 찾아야 돼. 그래서 다른 분들이 딴 건 몰라도 근성은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얘들 왜 몸이 다 빨개? 술 얼마나 드셨으면 몸까지 빨개. 자, 여기 아까 왔던 곳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아니면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건가? 아니요, 이제 술 먹은 사람들은 피해야 돼서. 위험해요. 저도 술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건가? 예, 적형님. 신디게이트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신디게이트가 방송으로 쓰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도전을 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신디게이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 일단 게임은 다 웬만하면 준비를 해두는 타입이긴 해서요. 오, 장치다. 장치야. 그렇죠. 보는 입장이나 진행하는 입장이나 좀 중간에 어느 정도 스토리가 빨리빠릿하게 되지 않으면 좀 자칫하면 지루한 방송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운 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짧고 굵은 게 참 좋긴 한데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블러드본처럼 이렇게 막 죽는 듯한 그런 괴로움이 계속 있다든지. 디오더가 그런 면에 봤을 땐 참 좋죠. 저 디오더를 해봤는데요 방송으로 쓸 생각이거든요. 하루 정도면 딱 그냥 뽑을 수 있어요. 뭐 1회차 플레이는 나쁘지 않고. 계산해보니까 플래티넘 따는데 딱 1회차 플레이면 플래티넘 따겠던데요. 계산하고 처음부터 가면 플래티넘도 쉽고 거의 보양식이더만. 보양식 중고가도 싸고. 뭐 그런 장면 몇 가지만 조금 조심하면 방송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한번 하루 정도는 디오더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캐나오라 하겠지만. 아까 잠겨있던 문 쪽으로 가야지. 예. 아이고야. 예. 아, 이제 생각보다 좀 짧긴 했죠. 뭐 2가 나오겠죠? 그러지 않을까?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긴 언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래도 스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아니구나. 나 여기 왜 갔지? 아무래도 스토리성이 나름 중요한 게임이긴 한데. 예, 귀환을 한 거예요, 귀환을 여러분. 6천 정도야, 뭐. 아니요. 이런 것도 다 경험이지, 뭐. 계속 죽어봐야 돼. 이때 아니면 언제 죽어보겠어. 여기가 보스만 같고. 자, 이번에 보스는 누구일까요? 비가 또 와요? 전 언제나 마음에 비가 내려서. 자. 보스다. 야시 뭐지? 야시도 낯들고 있는데? 예, 적향님. 어이구야. 에? 그게 무슨 말이죠? 좋아졌다는 거야? 나빠졌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괜찮아요. 원래 전 차행 유저가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오는 비는 아닌가봐요. 아, 이거 타이밍 처음엔 잘 맞췄는데. 아, 두 번째. 어, 뭐야, 이거? 사슬라시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부메랑처럼 쓰는구나. 쟤는, 아, 성배 전용 보스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쟤도 그런 건가? 아, 잠깐만, 잠깐만. 장난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코가 뚫려야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 책보는 중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알이 없어? 아, 그냥 싸울게. 그냥 싸울게. 그냥 싸울게. 에이, 그냥 싸우면 되잖아. 그래요? 아, 무기 패턴이 바뀔 때도 있군요. 이제 뭔가 한다. 영감이 그대로 끝낼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오! 아씨, 은근 무서운 분이었구나. 안티카토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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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장난치다가 죽게 생겼네. 일로 와, 일로 와. 허. 자, 잡았죠?